예약 가능한 펜션 하나 발견했어. 가지고 15명까지 추석 때 가족 때 모이려고 펜션을 알아봤는데 와 괜찮은데 지금 하나도 자리가 없고요. 어제 하루 종일 서칭해가지고 아 여기서 겨우 찾았어요. 어제 엄마 정신이 하나도 없다. 저희가 다 모이는 12명인데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그러니까 8일 이상은 안 받아주는 데가 엄청 많아졌어요. 요즘에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면 힘들다는 거를 펜션 주인들도 아는 거야. 한 군데 네이버에 보니까 예약 그게 뜨더라고, 날짜가. 그래서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강아지가 안 된다. 거의 강아지 유무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벌써 세팅하셨네. 부지런하시다. 지금 계속 밤마다 소나기가 와요. 기다려. 은순이 이발해야 되겠다. 아니야, 여기 15인방 있어. 아이고, 어렵다, 어려. 아, 언니, 넌 어떤데? 고깃집에서 해? 결혼 기념일도 있고, 12월 달에. 그래서 그때 좋은 데 가기로 하고. 이번 추석은 집에서 뒤지고 볶고 하기로 했어요, 우리 집에. 응? 응? 이 코는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쁘노? 오늘 아침은 간편 찜케이크 믹스. 제가 쪽파를 29,000원에 사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장을 안 보기로 했어요. 쌀만 샀어요, 인터넷으로. 있는 거를 최대한 아껴서 먹어야 되겠다. 뭐를 준비했어요? 이게 필요한 게 종이컵, 물, 전자레인지 또는 찜기, 반죽 그릇, 히핑기. 200ml인데? 한 모금. 센 거를 넣으면 안 익을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건 너무 크네. 원래 종이컵에 넣어도 되는데, 없어서. 식탄이 들어갔어. 이게 전자레인지 하면 3-4분이면 끝나는데 찜기는 25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장비 안 돼. 왜 나비가 자꾸 방충망에 저렇게 앉지? 빨리 가. 대실망. 우와. 이거 어떻게 꺼내지? 아 뜨거. 뚜껑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놓치면 안 돼. 아, 이거 갓고양이님이 콜드브루 가져다 주신 거예요. 혹시 합천에 여행 가시거나 합천에 사시는 분들은 카페 별에 가주세요. 가는 데 있는데 달지는 않고. 어른들은 좋아하실 거야. 시골에 대해서 약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계세요. 시골이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산되는 농작물들은 일단 무조건 서울을 한번 거쳤다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거든요. 왜냐면 서울이 인구가 그냥 제일 많기 때문에, 수요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서울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물류비 같은 게 더 추가가 되니까. 뭐 저장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작물 재배하는 데가 더 가까우니까 쌀 거라고 약간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제일 싼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가 싸요. 왜냐면 경쟁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골 오시면 대부분 텃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지금이 채소류들이 제일 비쌌대요. 왜냐면 여름에 땡볕에는 뭘 심어도 작물이 자라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힘들고, 왜냐면 저희 텃밭에도 뭐 자라는 게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고기를 사 드시면 돼요. 돼지갈비가 한 1.4kg인데 13,000원. 안 돼, 더워서. 그 저기 계곡에 내려가면 어떻게 해, 사람들. 근데 이게 아니야! 이건 뭐야? 아빠 핸드폰 보자! 쟤 핸드폰이 나한테 안 맡기고. 그러면 또 이상한 소리가 나서 어떡하고 그랬지. 안 맡기면 모를 거 아니야. 너도 사줄 거 있어. 기능 10%도 못 쓴 기분. 이거 왜 이래? 불편한데? 그렇구나. 이번에 새로 나온 거야?
지금 다섯 번째니까. 그럼 뭐 떼면 맡기고 뭐 사진도 하나 못 보내지. 이게 할부로 샀어? 할부가 이자가 제일 센 건데. 차라리 아빠 현금도 마음이 현금으로 사지. 수박 샀다. 수박 한 덩어리 4만 원이야. 4만 원? 수박 어디 아직 이대 것이 있어. 안 먹고 아껴. 내년에는 이쪽 나오면 냉동실 싹 비워갖고 오라나요. 아 수박이 4만 원이나 해? 그 돈도 아니라. 아유 파 한 단에 뭐 2만 9천 원이나 정도. 참. 아유 참 기가 찼어. 아 나 2만 9천 원에서 안 샀다고 2,900 원인 줄 알았다니까. 아니 던져놓으면 잘 자라는 거니까. 아 나 그냥 그렇게 산 줄 알았지. 좀 제대로 모으라 제대로. 제대로 모으네 모으네. 이거 뭐이라? 떡으로 모으나. 아무리 철로 모른다 해도 그렇게나 비싼 건 뭐. 다 해. 아니 다 하는 말고 반투는. 살살 다 하러 2만 9천 원. 반투는 뭐 해 먹지? 줘. 내가 갈게라. 비싼 거 나도 먹어보자. 이게 어째서 2천 원. 비싼 거니까 귀하게. 두 개씩 해야 되겠다. 너무 작지? 두 개 해야 돼. 나는 두 개 하려고 들었는데. 지금 안 먹고. 아니 묻히려고. 비싼 거 갖고 주문다가 보니까 올라갔다. 40, 50이나 돼도 쪽파가 철이 언제 나고 언제가 비싼 긴 거를 뭐. 아, 원래 그 모든 작물을 심을 때 비싸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심했지. 윤정이도 꼭 꽃이 숨을 때 되면 엄마 꽃이 까리. 마트에 가서 싸면 그게 제철이더라고 보면. 그래서 아 쪽파가 2,900원. 아 이제 참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 셌다. 그것도 까놨는데 구독자님들이 막 웃더라고요. 깜짝박 어떻게 저렇게 쌀까. 막 산청이 되게 좋은 그걸. 과일도 못 사 먹었더라. 아 지금이야 그렇지. 또 좀 지나면 괜찮잖아. 안 그래. 복숭아도 4만 원 알로 넘어. 이러고 이제 태풍이 안 불어가라. 진짜 전쟁이다. 평생 잊지 못할 일이고. 순디 엄마께는 그거 빼야 안 되는 기다. 아 엄마 뭐 그거 가만 놔둘게. 이제 순디 엄마라는 거야. 아니 감자 손님 오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깎아주시고요. 크들게 먹을 때 이렇게 해서 감자 위에 양파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갈변을 막아준다는데. 기름 때문에 없는데 고기가. 야 너무 들어왔다. 알았어 나중에 줄게. 나중에 줄게. 너무 막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기름기가 조금 있어야 맛있거든요. 넘치겠다. 이게 끓어오르고 난 다음에 3분 정도 불순물 제거해줘야 돼요. 아니 고기가 1.3kg니까 10% 넣어주라니까 130ml 넣으면 되거든요. 짜면 안 되니까 한 스푼만 넣자. 불순물 빼고 씻어가지고 생강즙을 넣었는데 그냥 이거 통째로.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 빨리 끓려면 뚜껑을 덮어. 중불 30분. 아 30분 길다. 너도 만져줘. 오 진짜 갈변 안 되는데? 한 40분 정도 지났거든요. 해가지고 또 30분. 통만 없어요. 불을 거의 약불처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다 먹었다 이제. 살살. 나와! 너 나 조금 이따 줄게. 아빠 쪽파 많이 먹어. 쪽파는 쌀 한 가마이 값이라. 아빠! 나무에 있는 나무.
할머니, 할머니 안 와. 할머니 산책하기 힘들대. 아니야, 할머니 안 와. 이게 너무 맛있는 떡이야. 아, 네. 이런 건 처음 먹어봤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린 갈게. 이제 다 떨어졌어, 명철아. 없어. 신지 할머니 따라 나가. 1kg 남았는데 네가 가자고 했다. 나도 너무 일찍 일어나서 컨디션이 안 좋아. 얘 죽은 척 했네. 이거 진짜. 소금을 안. 조금 싱거워요. 소금을 조금 더 넣을 걸 그랬나봐. 근데 깻잎 향은 많이 안 나왔네. 미안. 그러면 언제인지 얘기하라고 했었거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안돼, 말하지 마. 미안. 마스크 걸 재밌네요. 그 초반에 조금 변태적이긴 한데 우리 전봉이가 달라졌어요. 원래 제가 드라마 요약 광고만 보거든요, 유튜브에서. 근데 이걸 오랜만에 풀로 봐요. 오 마이 갓.
순대야, 이쪽 좀 비자. 혼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밥만 하기가 너무 작을 것 같은데. 그지 순디야? 응? 일단 100ml 정도 만들었어. 반죽이 되게 뭔가 쫀득쫀득한 것 같긴 해요. 아, 2인분 맞네. 아, 원래 2인분 하면 한 1.5인분 정도 되는데. 남은 가루를 남긴 상태에서 보관을 하면 언제 다시 해먹을지도 모르고 계속 냉장고에 굴러다니니까 그냥 한 1.5인분이겠거니 생각해가지고 한 건데 너무 딱 정량이어가지고 아 힘들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하는 한 남자. 내려가보고 싶어? 아니 여기 텐트 치놓고 사람들 많이 놀았거든. 순디가 항상 여기 가고 싶어 해가지고 다리 때문에 그늘이 항상 져 있으니까 여기가 계속 시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곡다 또 시원한 바람이 내려오고 명당이죠 뭐. 비도 피할 수 있고 이 사람들 고기나 뭐 흘리고 갔을까 봐 냄새 맡고 다니는 거지. 이제 사람들 잘 치우고 간다.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치우고 가셨는데 놓친 거. 다음 주에 콩지 언니 오니까 깔끔한 모습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죠? 여기는 나중에 오후에 이렇게 여유만 짜드릴 수 있는지. 산 게 아니라 이거 저 언니가 준 거예요. 에휴 순지야 그거 왜 할 거냐. 아직 놀랐어? 괜찮아.
배추, 고추, 참치, 양파. 아니 밥을 조금 넣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게 어떻게 간단한 요리지? 으이씨, 아 터졌어. 와, 라이스페이퍼가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 아, 조각 난 게 많아. 엄마 귀찮아. 아, 이번 후에 나왔는데 이거 저녁에 볶음밥 해먹어야 되나. 한 시간이나 요리했는데 엄마 칭찬. 엄마 난다. 아 이거 저거 원래 다 될 줄 알고 했는데 저거 다 못 먹으니까 컵누들 하나. 일단 좀 추리자. 아 너까지 왜 그래? 양기 대사건은 너 캔 먹었잖아. 내려가. 위험해지면 안 돼. 왜 저만 집에 시켜요? 국화장. 언제까지 천사장 새끼를 어떻게 잡죠? 천사장이 떡을 꾸몄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해줬선 차마는 돈을 주지 못해 나왔으니. 이런 거 씻을 때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거 있죠. 이거 물 청소해도 된다. 이런데 모래가 좀 있어요. 이 방 안에서 걸레로 막 닦을 때보다는 훨씬 더 빨리 진행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거 막 보시면 저보고 막 너무 깔끔하다고 하시는데 제 안 깔끔해요. 이거 사놓고 제 처음 하는 거. 정말 공기가 다 잘 통하게.
위야, 자, 들어와.